안녕하세요, 스톤코팀입니다. 오늘은 랩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요. 랩다이아몬드는 무엇이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즉 양식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은 아니고요. 이제 감정사가 다른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양식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HPHT라고 해서 고온 고압. 실험실의 환경을 다이아몬드가 자랄 수 있는 고온 고압의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CVD라고 해서 화학 기상 증착 기법이라고 불린대요. 이거는 사실 저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공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뭔 개소리야! 잠깐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여 원하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걸러내 키우고 불필요한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지만 공부를 한 거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SI1이나 SI2 같이 좀 낮은 등급은 보통 빨리빨리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HPHT라는 공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2일에서 3일이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CV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장하는데 2-3주나 3-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 생산량으로는 첫 번째 중국,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 미국, 네 번째 싱가포르, 다섯 번째가 러시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랩다이아몬드 그럼 과연 얼마고 얼마나 반짝임이 좋은가, 천연에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격은 보통 요즘에는 한 3분의 1 정도 금액인데 제 생각에는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3분의 1보다는 조금 높아요. 천연 다이아몬드의 반값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3분의 1보다 좀 비싼 스톤도 있고 멜리 조그만 일부가 안 되는 다이아몬드들은 좀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 랩다이아몬드를 제가 오늘 왜 설명을 드리느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비자들이 랩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판매량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증가되고 있는 수요가 두짜리나 캐럿 단위가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가 안 되는 멜리 다이아몬드는 이 랩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사용하는 추세가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일부가 안 되는 작은 다이아몬드는 천연이 아닌 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멜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황금률이 거의 없어요. 한번 쓰고 재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조그만 알갱이를 반지에 물려진 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다 보면 스톤들이 조금씩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황금률이 없는데 굳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할 필요가 없고, 보통 천연 멜리 다이아몬드 컬러는 G입니다. 하지만 랩은 기본 F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괜찮은 다이아몬드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천연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로 올라가면 달라요. 1부, 2부, 3부까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5부, 7부, 1캐럿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보여요. 정말 많이 보니까 보이긴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천연인지 양식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랩다이아몬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관 정보에 의하면 현재 랩다이아몬드 시장 국내 장악률이 17%에서 29% 정도로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시장 규모는 3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요 고객층은 누구냐? 바로 밀레니엄들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랩다이아몬드를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무슨 실험실에서 만든 게 다이아몬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젊은 세대분들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반짝임의 차이가 없다면 나 굳이 천연을 안 사도 된다, 저렴하게 예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싶다 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P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앞으로 우리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요를 점점 줄일 것이다, 우리는 랩 다이아몬드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은 그러면은 랩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반대론자에 가까웠어요. 다이아몬드는 천연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랩다이아몬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팔고 싶지 않았지만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저도 팔았어요. 근데 너무 만족감이 높으신 거예요. 이 저렴한 금액에
내가 이렇게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구나. 그러고서 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치품이거든요. 자기만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맵다이아몬드도 소비자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천연이랑 랩의 차이점을 절대 느낄 수가 없고요. 단지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천연이냐 아니면 그냥 실험실에서 빨리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적 메리트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1캐럿이 보통 20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2캐럿이 뭐 800에서 900 사이 그 정도니까 천연을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구매한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랩 다이아몬드를 더 권장드리는 것도 아니고 천연 다이아몬드를 권장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면 난 괜찮다 하시면 그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다이아몬드는 자기 만족이 가장 큰 물건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랩 다이아몬드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환급성이에요. 천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80% 정도? 구매하신 금액의 70-80%의 환급이 가능하다 보면 랩은 아직까지는 말은 70-80%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져가면은 매입가는 50%-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마 보완이 된다면 랩도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에는 랩 다이아몬드 2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니까 2편도 많이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스톤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